집에서 큰소리 치고 사는 남자 이정식 씨.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나이 40 중반으로 가다 보니 신세 한탄이 한탄 배틀이 붙었대요. 아 진짜 씨,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도 집에서 큰소리 한 못 치고 산다 내가. 집에 가면 집사람 눈치 보고 애들은 좀 컸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살맛이 안 난다 안 나 내가. 어? 야 그러니까 맨날 공국만 올라와도 반찬 투정도 못하고 어쩌다 술 한잔 하고 가면 혼나고 또 그냥 잠만 자고 잠만 잔다고 혼나고. 그때 묵묵히 얘기만 듣고 있던 동현이가 이불렸어. 야 내가는 그래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나 그래. 야 못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건 넌 큰 소리 치고 사냐 인마. 그래 내놔 할 얘기 있으면 당당하게 다 얘기한다. 뭐라 그러는데 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사람한테 하듯 버럭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내 설거지 다 했는데 담은 뭐할까? 빨래할까? 청소할까? 뭐할까? 뭐할까 내가? 그러고 휴일날 집사람 밥 안 주고 자고 있으면 안방문을 팍 열고 야! 내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니도 먹을래? 안 먹으면 내만 먹는다니? 어? 내는 할 말 다 하고 살아 임마. 큰 소리 치고 일 다 해줘. 우리는 모두 집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 동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도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맞죠? 아우 당당해 사네. 재밌다. 아름답다. 내 설거지 다 했네. 뭐 할까? 빨리 할까? 청소할까? 라면 먹을래니? 시간 내가 꼭 속옷을 삶을 건데. 에이 진짜 재밌다. 자 최진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곳엔 가족 동반 쇼핑객들이 가득 있었죠. 왜 마트에서 시끄럽게 굴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칭얼거리고 우는 애들 아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본 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듯한 아이였는데 어머니 저 이거 사주세요. 요즘에 부모님께 존댓말 하는 아이도 있구나 싶은 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잘 자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거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역시 고상하신 듯 차분한 성격의 말투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 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안 된다고 했죠? 오늘은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 저 이게 꼭 갖고 싶어요. 아들 밖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됐죠?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봐요. 네,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렵죠? 어머니가 죽인다는데요. 집에서 그런 거군요. 네. 밖에서 나가면 너 죽여버려요. 아유. 김종확 씨의 사연입니다. 확이요? 확? 네, 종확 씨.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종확이 가요.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은 택시 기사치고는 굉장히 젊었고 건장한 체구에 깍두기 머리를 하고 계시죠. 그때 저는 기사님의 팔을 보았고 끝이 어딘지 모를 문신이 팔을 타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때 기사님께서는 일방통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차는 진입이 불가한데 말이죠. 그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택시 한 대가 오더군요. 상대 측 기사님께서는 쌍라이트를 켜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물러나라고 외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택시기사님은 미동도 없으시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상대방 택시기사님은 비상등을 켜시고 내리셨어요. 제가 탄 택시는 앞유리까지 썬팅이 되어 밖에서는 얼굴이 잘 안 보였나 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육두문자를 내뿜으면서 저희 택시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우리의 택시기사님 창문을 내리더군요. 상대방 기사님은 왼팔에 있는 꼬리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깍두기 기사님은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하셨는지 안전벨트를 푸시고 나갈 준비를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방에 날려버릴 듯한 맞은편 기사님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고 우리 기사님께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리지 마! 우리 기사님 문고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맞으면 기사님은 문이 안 열리게 안간힘을 쓰며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어요. 내리지 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리지 마!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봐준다. 내리지 마! 우리 기사님 다시 한번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상대방 기사님 뒤를 재빨리 돌아보며 내리지 마! 내가 차 빼잖아! 내리지 마! 내가 차 빼잖아! 내리지 마! 그때 기사님은 2시에 데이트를 듣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아마도 이 사연 못 들으실 거예요. 자, 권기현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0건 추 3건입니다. 여자친구와 목포 가는 길에 휴게소 화장실을 들리게 되었어요. 콧바람을 불며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휘파람 많이 불는 경우 있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엄청난 스피드로 쓱싹쓱싹 대걸레질을 하며 들어오셨어요. 너무 당당해서 당당하시죠. 이분들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움찔할 지경이었죠. 그때 마침 지팡이를 짚은 한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화장실에 들어오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우가 있네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시는데 조준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듯한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이 왜 오줌이 왜 이쪽으로 가지? 아유 이게 왜 이쪽으로 아유 이게 오줌이 이게 소변은 마구잡이로 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흘려? 왜 이렇게 흘려댔냐? 나 바빠 죽 같은데. 아이 왜 이렇게 흘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엄청 불쌍한 목소리로 아니 이게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진 않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왜 이쪽으로 가지? 보다 못한 할머니는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왼쪽 위로요. 오른쪽. 흔들지 말고 똑바로 해봐요. 그래요 그 짝으로 그걸 왜 흔들어야 돼요? 소변방향을 정해드리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확 나가고 막 이런 거 제가 다 부끄럽다고죠.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께서는 소변기에 정확히 조준을 할 수 있으셨고 아이고 연발하며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엄지를 할머니를 향해 쭉 내미시면서 아이고 그쪽은 오줌 내비게이션이야. 오줌 내비게이션 내 오줌 내비게이션이야. 할머니는 뭘 그런 걸 다 칭찬하냐며 뭘 칭찬을 해요 그런 걸. 아유 내가 뭘 내가 뭘 그 정도 가지고 수줍게 웃으시면서 웃으셨고 짧은 사이 두 분 사이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아나 또 1년 만에 보내 또. 자, 박으뜸 씨의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 좋다, 으뜸. 네, 전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느긋하고 답답한 성격이었어요. 말귀도 잘 못 알아먹는 그런 애였는데 그에 반해 제 동생은 잔꾀도 잘 부리고 야무지고 척척 일도 잘하는 똑순이 같은 애였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노인잔치를 하러 양로원에 갔어요. 꼬마 한복도 예쁘게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말하면서 세배를 했는데 6살 꼬마인 제가 오래오래 사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가 무슨 말이야? 그냥 오래오래 살란 뜻이야. 아니, 오래오래 사세요가 무슨 말이냐고. 오래오래 사세요가 오래오래 살래는 거지 뭐야. 엄마는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네 살 백이지 동생이 하는 말. 아, 죽지 말라고. 야, 쟤 죽는다 죽어. 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재밌겠네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말 구분 못하잖아요. 네, 네. 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저희 형 아들 그 진우가 큰아버님 댁에 가셨는데 이제 저희 큰아버님 자꾸 하셨는데 큰아버님께서 이제 나이가 97세에 자꾸를 하셨나 그래요. 굉장히 장수를 하셨는데 대머리셨어요. 네. 얼마나 어른이, 집안에 가장 어른인데. 근데 가서 큰아버지한테 대머리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형이나 뭐 형수나 다 민망하잖아.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니야. 대머리인데. 그 아이들은 지 말을 안 받아주면 그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받아줬을 때 대머리라니까 계속 나중에 우는 거예요. 지 말을 안 받아주니까. 응, 그래 대머리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 하잖아니까. 네. 울면서 대머리인데 대머리인데 한 5분을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갖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참 순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는 네. 그래 난 대머리다 대머리야 이러고 있고. 네. 아니야 그냥 계속 갑니다. 이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독일 파견 생활 중인 32세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집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거 안 밝혀도 되는데 왜. 운전할 때 항상 좋은 버릇이 있는데 운전 중 컬투쇼 들으면서부터 아우토반 1000km 출장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된 겁니다. 김포에서 군 생활하던 시절, 아 제목이 군대의 추억이네요. 이상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군대에 가서 있을 땐 그 이상 한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저도 한번 홍천에서 근무해서 영하 3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그 그래 점호를 안 했는데 참새가 얼어 죽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영하 20도로 떨어진 탓에 모든 수도가 얼어붙고 항상 붐비던 헬스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선임 가족은 하루도 빠지면 몸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도 운동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날의 수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문 손잡이만 잡아도 손의 열기로 인한 수증기가 얼어붙으며 손이 달라붙고 숨만 들이켜도 콧속에 콧물이 얼어붙는 느낌. 달라붙어요 진짜로. 들 정도였으니까요. 평소 귀짜인 선임은 쇠기둥에 침을 뱉으면 바로 얼어붙는다며 신기하다며 연신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바로 얼어. 어우 신기한데 이거. 야 바로 돼. 이거 오줌도 얼은지 해볼까. 전신경 안 쓰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급한 옹알이 같은 것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우 야야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리가 들어보니 그 손님의 혀가 쇠기둥에 붙은 채 저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혀를 살짝 갖다 대본다는 것이 달라붙자 당황하여 저를 부른다고 말하려고 할수록 혀는 더 강력하게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뿌려보려 했지만 수도는 이미 다 언 상태였고 할 수 없이 그 손님의 혀에 제 입김을 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야 좋겠어. 어떻게든 해봐. 아 아파 죽겠어. 어떻게 해봐. 조금만 참으시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얼어붙은 혀는 떨어질 생각을 잘 떨어지지 않았고 둘이 거의 입이 맞댄 상태로 2, 3분을 그딴 식으로 해동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중대장님이 그 경경을 보고 니들 뭐 하는 거야? 어? 임마! 아 그게 아니라 중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말이 끝나기 전에 도망치듯 자리를 비우셨고 나중에 자취중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저녁 할 때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찝찝함이 가득했어요. 야 상황 진짜 웃긴다. 와. 김수정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주의 30건, 취소수 1건. 몸살기가 있어서 사무실에 기운 없이 앉아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병원 한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요 학교 땡땡은이라고 있어. 밖에서 보면 엄청 낡아서 문 닫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의외로 환자가 많더라고. 나 저번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왔거든. 엄청 유명한 데인가 봐. 거기 한번 가봐.
점심시간이 지나 그 병원을 찾아왔어요. 70년대 영화 세트장처럼 굉장히 낡고 오래된 병원 앞에 안내라고 쓰여진 창문을 들기자 작은 창문을 열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간호사 아주머니께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처음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저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유명한 데인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줄은 좀처럼 줄지 않고 한 시간쯤 됐을 때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소정 씨. 김소정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휴. 정말이지 연로하신 하얀 백발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저기 제가 얼마 전부터 목이... 잠깐! 물어보면 대답해. 이름이 김 하시더니 컴퓨터 자판에 기억 똑각 기억이 여기 있네. 미음이 여기 있네. 시옷 우가 어디 갔나. 한 글자 치는데 5분은 걸렸나 봐요. 너무 답답했어요. 당장이라도 컴퓨터 자판을 뺏어가지고 제가 입력하고 싶었지만 머리를 자판에 깊이 묶고 지읒이 어딨지 여기. 이응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습에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저기 선생님 제가요 입력을 해야 진찰할 수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시간이 더 오바돼요. 시옷 우 한점 몇 명 맞나?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입력을. 그러자 선생님 무섭게 저를 째려보더니 자네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단숨에 제 이름을 주소와 연락처까지 입력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야! 빠르네! 고마워! 빨로 컴퓨터 전공을 했나? 아니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야! 와 어디가 아파서 왔나? 아, 목이 아프다고요 기침이. 그래 그럼 그대로 입력하면 돼. 말하면서 입력이 가능한가? 네 가능해요. 말하면서 입력이. 놀라움에 계속 리액션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10분도 걸릴 자료를 진료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나왔어요. 밖에서 대기하던 환자들은 모두 절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더군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는지 간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박 간호사 이 환자분 주사 놔주고 안뭉치기에 특별히 신경 써서 엉덩이를 잘 문질러줘요. 저는 그렇게 귀빈 대접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자, 김택선 씨의 사연입니다. 전투만 안 맞았고요. 전투에 못 나왔어요. 자, 제가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공군이라 진주까지 내려가 7주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과의 통화를 딱 한 번 시켜주더군요. 거진 입대한 지 40일 만에 첫 전화였어요. 전화 사용 시간은 딱 4분이었는데 우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콜레트콜 번호를 찍고 집 전화를 찍었더니 수함이 가더군요. 그러다가 딸깍 상대방 쪽에서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초 동안 상대방을 확인한 후 계속 통화하시려면 숫자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작된 전화. 저는 울먹이면서 여보세요. 택선이냐? 택선아 우리 택선이.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뚜뚜뚜 아무래도 엄마는 콜레트콜을 받는 걸 모르셨나 봐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흘러나온 안내방송 후 엄마 나야. 택선이냐? 택선이. 뚜뚜뚜 또 걸었습니다.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나 택선이라고 여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택선이냐? 뚜뚜뚜. 제한시간 4분 중 벌써 3분 가까운 시간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울먹거리던 제 음성은 어느새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걸었죠. 그리고 받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전 소리 질렀어요. 엄마 번호를 눌러 번호를. 택선이 뚜뚜뚜. 결국 훈련소에서 첫 통화는 안내양 목소리와 뚜뚜 소리만 들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급하게 누른 게 엔드 버튼이었다고 하네요. 정재우 씨, 처녀 목소리로 읽어달랍니다. 얼마 전. 이게 이제 처녀 목소리. 아줌마 목소리는?
얼마 전. 다르죠? 처녀 목소리. 네.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체 관광 패키지로 전 총 20명이 같이 다녔죠.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환갑잔치 대신 여행으로 온 자매 할머니셨어요. 두 분 할머니는 요실금이 있으신지 화장실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런데 유럽은 가는 곳마다 화장실 이용료를 받더군요. 어, 그렇구나. 언니 할머니가 아따 화장실 한번 쓰는디 뭔 돈을 받는다 하냐? 받아도 적당히 돈 천 원이면 될 것이지 삼천 원씩이나 받아먹는디야. 동생 할머니 언니 그니까 모아서 한 번에 일을 봐. 찔끔찔끔 오줌만 싸다 여비를 다 날려 쳐먹었어. 이거사 너도 환갑 때봐 줄줄 세지. 아랫도에 힘이 없어갖고 큰 거고 작은 거고 이제 막아주지를 못한다니까. 그 소리에 가이드가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아니 어머니들 그럼 마지막 일정 로마에 가시면은 급할 때 아무 강이나 들어가셔서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 말로 소변은 삐삐, 대변은 까까거든요. 일단 급한 표정을 짓고 소변이면 앞을 잡고 삐삐 삐삐 삐삐, 대변이면 뒤를 잡고 까까 까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화장실을 쓰게 해줍니다. 아따 그걸 이제서 알려준대요. 자매 할머니는 화색이 돌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로마 공항에서 일본을 경유해갖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 공항에 잠깐 내려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자매 할머니가 공항 면세점 창구로 달려가시더니 번갈아 앞뒤를 잡으시면서 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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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피카피카! 정말 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긴 로마가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이죠. 당연 일본인은 놀라서 스미마셍을 외쳤죠. 어, 스미마셍! 어, 스미마셍! 그러자 동생 할머니가 보러 화를 내며 아따! 뭘 쓰지 말래 또! 아, 지금 내 급하단께! 피카피카! 피카피카! 뭘 쓰지 말래 자꾸 언니! 쓰지 마셍! 그러자 일본인 저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 이제야 알겠다는 듯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달려가 친절하게 피카츄 캐릭터 매장으로 할머니를 안내해 주면서 아 피카 아 하이 어, 피카츄 아리가토 고자마스 피카츄 자매 할머니는 끝까지 화장실 때문에 저희한테 큰 웃음을 줬어요. 야 반전의 반전인데요. 야. 아! 피카피카! 피카츄! 오네가이시마스! 피카피카! 피카피카를 피카피카라고.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진영 씨. 충청도의 고유의 어떤 네. 그 성향을 생각하시면 되게 웃길 만한 이야기예요. 친구의 얘기랍니다. 한창 스쿠터가 유행하고 있을 때 제 친구도 스쿠터를 사고 싶어서 환장을 했더랍니다. 힘들게 알바를 해가며 거의 150 정도를 모았죠. 드디어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갔어요. 대리점으로 들어가자 나이 드신 사장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수저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쩝쩝거리면서요. 어디 갔어? 뭐 살 건디? 아, 네, 저 스쿠터 좀 보러 왔는데요. 사장님은 스쿠터 쪽으로 가르쳤습니다. 아, 저쪽에 있으니까 일로 와봐. 이놈들이 아주 싸게 잘 나온 거니까 놓치면 후회하는겨. 요즘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많이 산단 게 지금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새 스쿠터들이 2열 정도로 가지런히 응용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랜만에 손님을 보시는지 제 친구를 보고 조금 흥분하신 듯 약간의 과장된 말투는 친구의 스쿠터 소유욕을 더 끌어올렸어요. 사장님 이거 몇이시예요? 스쿠터는 거의 다 50짜리요. 그럼 연비는 잘 나와요? 아이고 이런 것들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 친구는 사장님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장거리 가능하죠? 장거리? 너만 앉으시면 돼. 너만 앉으시면 돼. 결국 친구는
대리점 사장님이 멘트에 넘어가 다른 것도 둘러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사버렸다. 너만한 짐디야. 에러, 에러, 에러.